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창국입니다. 껌태기도 같이 출연을.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오닉5 오너시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전기차의 끝판왕 제네시스 GV60입니다. 색깔이 좀 약간 민트나 좀 이렇게 그런 색깔이면 더 좋을 텐데, 네, 시승차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네, 그런 색깔이에요. 자,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그동안도 많이 보셨잖아.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후드는 아이오닉5와 똑같이 크램쉘 후드라고 해요. 펜더와 본디시 후드가 같이 합쳐진 그런 후드가 적용되어 있고, 이 차체는 알루미늄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전방 카메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이오닉5와 비교해서 뼈대는 똑같은데 디자인 자체가, 아이오닉5는 약간 그 라인이 직선이나 각이 진졌다 그러면 GV60은 약간 둥글둥글하게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제네시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뽑지 않을까. 고급스러움이 있고 좀 짜임새가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사이드 미러 아이오닉5는 약간 더 각이 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라운드가 진 듯한 디지털 사이드 미러 적용됐습니다. 타이어가 휠은 21인치. 지금 전기차, 네, 라인업에서 휠 인치 수가 제일 커요. 차체 크기는 아이오닉5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흡사해요. 완전 뭐 다 똑같은데, 외부에서 봤을 때 아이오닉5가 GV60보다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 디자인상 그런 느낌이죠. 그냥 충전구는 아이오닉5보다는 좀 더 짜임새가 있는 느낌.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아이오닉5도 이제 전동으로 열리는데, 네, 그 바깥에서 누르는 스위치가 잘 안 눌린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잘 안 눌리더라고.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완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오, 잘 눌리네. 살짝만 눌러도. 플립이 위에서 있으니까 훨씬 낫네요. 네, EV6는 옆으로 열리잖아요. 최근 라인업 중에서, 네, 780 전동화 모델이랑 EV6랑 충전할 때 비오게 되면은 조금 약간 살짝 불안하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뒤에 C필러가 완전 쿠페 형태인데? 아이오닉5는, 네, 해치백 스타일이면은, 그렇죠, GV60은 완전 쿠페형 스타일이죠. 그래서 아마 트렁크 공간은 아이오닉5가 더 넓은 것 같아요. 여기 크롬을 왜 이렇게 뺐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네, 전기 볼트 모양이고요. 네, 쿠페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C필러가 그냥 떨어지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오해 것 같은데 여기는 유리가 아니에요. 유리로 착각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리로 착각할 수 있어요. 높이로 간다. 이 버튼 하나로 차체 전체 문을 잠글 수 있는, 네, 그런 버튼이죠. 확실히 트렁크 공간은 아이오닉5가 훨씬 넓네. 운전석에서 봤는데, 네, 쪽 유리 잘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여요, 이게? 네, 잘 보여요. 근데 이게 쪽 유리가 이게 효과가 이거 있을까? 있어요. 이런 시각적인 디자인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근데 굉장히 시야가 더 넓어진 느낌. 점이라도 더 보이는, 네, 그런 느낌. 테일램프도 솔직히 아이오닉5는 이렇게 픽셀이잖아요, 또. 네. 완전 픽셀 느낌인데. LED가 약간 색깔이 살짝 진해지면서, 네, 밝기를, 네, 더 높여주는. 네. 시동을 켜기 전에는 크리스탈 스페어가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시동을 딱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스페어가 살짝 들어갑니다. 아이오닉5보다는 고급스럽고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이 밑에 가운데가 뚫려있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앞에만 앉아봐도 실내 공간 활용성이나 이 실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이오닉5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조절이 안 되죠. 앞뒤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 2열 시트도 시트가 앞으로 슬라이딩이 안 되잖아요. 괜찮은. 대신에, 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긴 하는데, 네, 모든 스위치들이 아이오닉5는 액정 내비게이션상에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열선 통풍이라든가 공조기라든가. 하지만 얘는 즉각적으로 옆에 있구나. 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 있죠. 그러네. 솔직히 직관적인 게 좀 중요하긴 해요. 네. 네. 활용성을 따진다면 솔직히 아이오닉5를 선택해야 되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그냥 주행을 이 차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EV6가 훨씬 낫네요. 네. 예, 확실히 이 차는 여성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아. 그렇죠. 천장도 그렇고 다 모두 슈에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고급스럽다. 뭔가 부족한 점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어. 솔직히 그냥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차 총 가격이 8,839만 3,499원. 예,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전인데 적용을 하게 되면 8,299만 8,591원이네요. 아, 600만 원 정도, 50%밖에 적용이 못 받기 때문에 6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8천만 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고급스러움은 있죠. 자, 이중 접합유리가 양쪽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기존의 이중 접합유리보다 더 두꺼운 느낌이에요. 강화된 듯한 그런 이중 접합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달 주행 속도를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느낌 자체가 되게 부드럽네. 너무 부드러워요.
승차감 자체도 서스펜션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전기차보다는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전방에 있는 카메라가 전방에 있는 도로를 인식을 해서 미리 서스펜션이 대비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자체도 같이 연동이 되는 바람에 내비게이션과 카메라가 서로 연동이 되면서 승차감 자체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미리 대비를 한다는 얘기죠. 좀 전에 말대로 리어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에 이제 쪽유리까지 하단까지 다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보이는 게 다르네요. 상당히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운데? 근데 시트 포지션이 살짝 좀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게 모니터도 그 아이오닉 5는 흰색이었는데 이 차는 블랙으로 되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가속 페달 위치에요. 이렇게 차가 주행에 있어서 약간 묵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이야, 발진감이. 달라. 야, 뭐 이렇게 튀어나가냐, 차가? 너무 부드럽게 튀어나가요. 이야, 엄청난데? 너무 잘 나가는데? 전기차 중에는 GV-Kong의 끝판왕이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지난번에 경험을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적용이 바로 되네요. 생각보다 빨리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잘 되어 있어요. 당연하지. 8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전륜과 후륜의 각각 출력이 160kW 모터가 적용되어 있어요. 160kW라 그러면 217마력의 모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총 출력이 429마력입니다. 보조 모드를 누르게 되면 약 10초간 360kW의 힘을 발휘하는 모터로 바뀝니다. 딱 10초간. 그렇게 되면 489마력이에요. 489마력? 그러면 489마력의 힘을 한번 느껴봐야겠죠. 자, 부스트 모드 누르고요. 자, 작동이 됐습니다. 출발! 우와! 미쳤다, 이거! 우와! 오, 빠른데 엄청? 엄청 빠른데? 제로보기 4초랍니다. 이 말이 4초지, 이건, 와. 그냥 뻥튀기라는 느낌. 그냥 로켓을 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재밌네요. 굳이 내연기관으로 해서 스포츠카를 탈 이유가 정말 이제는 없습니다. 이 전기차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가속감, 누가 내가 원하는 승차감, 편안함까지 다 갖춘, 진짜 안락한 느낌까지 갖춘 그런 차량입니다. 가상 사운드가 적용이 됐다고 하죠. 어우. 야, 이런 느낌입니다. 이 엔진. 이 모터. 이런 느낌이네. 좋으네요. 오. 잘 나간다. 어우, 너무 잘 나가. 쫀득쫀득한 주행감, 쫀득쫀득한 그런 승차감이에요. 오! 야, 이래서 GV60, GV60 하는구나. 그죠? 야, 전기차 나날이 발전하네요. 완전 자율 주행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네요. 퍼펙트한 자동차가 되지 않나. 오, 대박인데 이거? 정말 편안하게 타고 싶을 때는 액티브 사운드를 끄면 돼요. 부스트 모드를 한번 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부스트 모드 켰고요. 급 출발. 오, 우와, 미쳤다 이거. 미쳤어. 진짜 돈이 있으면 사고 싶다. 가격이 약간 좀 비싼 면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차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이후에 시승차를 받으면 그때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카리포터 창국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선글라스를 껴도 잠기더라고. 잠기잖아. 안경을 벗고 선글라스를 벗고 아까 인식을 했는데 선글라스를 껴더라도 또 인식이 같이 됩니다. 이렇게. 열렸죠. 이제 시동 걸 수 있게 락을 풀어주신 거고요. 인증되었습니다. 네, 이제 브레이크 밟으신 후에 시동 걸어주시면 됩니다.
아, 키가 없네요. 네, 이렇게 활용해서 키는 지금 실제로 있는데, 여기 있는데 주행하실 때도 키를 배제하고도 주행할 수 있는 키리스의 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네네. 지문인식 센스입니다.